예, 공보과 이혜영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조충현입니다. 아, 아, 네네. 전화를 못 아, 받았네. 제가 아까 전화드렸었는데, 아, 예. 이거 보내주신 거 봤더니, 아, 예. 사실은 뭐 이거는 너무나 명확해서 예. 제가 과에 물어볼 필요도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아, 이게 그쵸. 뭐냐면, 아까 네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예. 사전투표냐, 당일투표냐. 보니까 사전투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저 본투표더라고요. 당일 네, 그 그쵸? 사전 이게 또, 예. 본투표는 이게 명확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투표자 수를 입력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아, 예. 매 시간 단위로 저희가 투표자 수를 공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산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고, 명부가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10분 전 자료라고 저희가 공지는 해놨잖아요. 예, 근데 투표 관리관들이 보통, 예를 들어, 뭐, 1시 투표율이다 그러면, 12시 45분쯤 투표율을 입력을 해요. 그러니까 보고를 해요, 입력하는 게 아니고. 보고를 구시군에 보고를 하면 그 보고 자료를 구시군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보고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그게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12시 거에다가 추가된 투표자 수 입력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12시에 100명이었으면 12시부터 1시까지 10명이 되었으면 11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명을 추가 입력해서 플러스되는 구조가 아니고요. 110명을 새로 입력하는 구조예요. 그러면 시스템을 그걸 풀어버리면 0으로 돼요, 투표자 수가. 우리한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럼 좀 고맙습니다. 그거는 무슨, 그러니까 어디까지 아마 사죠? 홈페이지에 우리가 어떻게 올려놨어요. 되는지 설명을 안 해놓는 바람에 오해를 예.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예, 그거는, 네, 얼마나 줄어들 좋아요, 수도 빨리 있습니다, 하면. 당연히. 제가 예. 오늘 그건, 네,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이따, 오늘 네네, 저녁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거 좀, 어디까지 물어보면 될까요? 그거. 그 이거요? 데이터 받아가지고, 그건 또, 그 실수도 아, 하고 그러니까 있고. 이거는 뭐 사실 선거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거긴 할 텐데, 예, 제가 드린 설명이 맞을 거예요. 이건 네, 뭐 알겠어요. 선관위 직원이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그렇죠. 내가 제가 믿고 제가 이렇게 방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아까 그거는 제가 좀 아, 아닙니다. 상태를 예. 내가 예, 아니, 좀 그래도 이게 사전투표면 이상한데, 예. 본투표는 너무나도 명확한 거라서, 이게 사실 황교안 전 대표가 이런 얘기 한거 제가 보긴 봤어요. 투표자 수가 뭐 고무줄이냐 뭐 이런 얘기. 근데 김어준 저희 때부터 선관위 그랬어.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없는 내용이라 사실 대응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 생각을 했는데, 뭐 전화 주셨다고 홍보만이라도 좀 하시니까. 제대로, 그죠? 홍보가 좀 지난번처럼, 은평구도 그렇고, 좀 그런 게 있네.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